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래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자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자라고 말을 하는가? 왜 그런 제목으로 했는가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너무 상반되어지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안다면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럼 압니까? 그리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나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사랑을 알기에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들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거 이제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식이 되어질 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해도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신 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입으로 열심히 읊조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알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그 어떤 것도 다 용서하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도무지 칭찬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나를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주는 것으로만 그냥 치부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 안다면 그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데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 우리 각 사람의 속속들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는 바로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 회개는 어디서 되어지냐 하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걸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미 부어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기가 막힌데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염소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느 정도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는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있는데 머리 푼 귀신이 아니고요. 더러운 영들이에요. Unclean spirit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지는 그 더러운 영들이 그 안에 군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은가 했더니 돼지가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속으로 다 들어갔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 안에 그 더러운 영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정도인지 잠깐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가복음 5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옷을 벗고 있고 무덤 사이에 있고 그리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또 귀신에 이끌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아무리 쇠사슬로 그를 묶어도 그 쇠사슬로 그를 묶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서 그걸 다 끊어내고 그리고 뛰쳐나가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 그 지방에서 이 사람은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이에요.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무도 이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그런 곳에 이가 살고 있었어요.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 가족들도 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엄마나 아버지나 이런 주위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고 또는 내가 믿음으로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올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무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구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예수님께 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구원해 주기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봅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지방에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가서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을 보니 이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데 근데 어땠어요?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귀신도 알아보는데 못 알아봤어요. 귀신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왜 나를 괴롭히러 왔냐고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서 말한 몇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그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옆에서 귀신 쫓는 거 다 봤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상관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조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권세자라는 것을 귀신이 한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명령하면 무적행에도 그들을 들여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하신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앞부분에 빛에 대해서 등불에 대해서 말을 하시고 나서 17절에 뭘 말하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라사인의 무덤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귀신에 이끌려서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고 제어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도무지 어쩔 수가 없는 사람으로 포기한 모두가 두려워하고 버린 자 같은 그런 자이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그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냐? 더러운 영. 바로 그 안에 그 사람을 그와 같이 하게 만든 근본 요인인 그 더러운 영들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또한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귀신 들려서 아무도 그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정말 쇠사슬로 묶어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강한 힘과 어떤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드러내는 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드러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 거예요. 그분이 어떤 권세자인가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자인 것만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또한 드러내실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말씀도 아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일이 무슨 일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일? 병든 자를 고친 일, 죽은 자를 살린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일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일, 이걸 본다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도 묶여있고 눌려있고 갇혀있는 그 모든 자들이 해방을 받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일을 보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셨어? 예수님은 권세자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보다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든 그 모든 걸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그 모든 결박에서 그 압제당하는 데서부터 완전히 그를 자유케 하는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장면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영들을 다 뽑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말, 다른 말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되겠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랑 안에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인 거예요?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든 내 안에서 어떤 영이 역사를 하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얼만큼 부족하든 얼만큼 죄가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아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겐 없다는 거예요. 그 쇠를 차슬로 그를 결박을 해도 그걸 끊고 나갈 만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멀쩡해졌을 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한테 나와서 뭘 생각했어요? 하나는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익사한 것을 봤고 하나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멀쩡해진 것을 보았어요.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바로 이 우리가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모셔드리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죠. 거기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 다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이다. 나를 무적행으로 가지만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그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끔 그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었고 그들 마을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이 되어질 수 있었는지 너무나 그들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를 온전히 고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을을 떠나가 주시옵소서. 제발 떠나가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들은 그 돼지떼 자기의 재산을 잃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가는 돼지떼 2,000마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산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겠다.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겠다. 그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내 재산, 내 물질,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린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복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름부음을 받아서 은사를 받고도 싶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더욱더 신령한 자가 받아가지고 그 신령한 자가 되고도 싶고, 다른 사람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또 축복도 받고 그러고 싶은, 그리고 뭔가 잘 되고 싶은, 여기에 훨씬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음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만 찾아다닌 거예요? 이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통하는 자, 소외된 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자, 이런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질병에서부터 낫게 하시고 귀신에게 묶여있던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모진 고통을 그 몸에 다 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숨은 것들을 드러내요. 우리 안에 내가 나는 멀쩡한 것 같고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숨은 게 뭔지 좀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예배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복을 받고 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으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이 길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 싶어서 했는지 보다는 내가 육체 사는 동안에 나에게 유익이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모두가 함께 똑같이 이 마을을 떠나가 달라고 간곡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간청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조금의 재산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키고 싶은 그 육적인 어떤 부요 이거 빼앗길까 봐 예수님 빨리 가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 나한테 오시라고 얘기하지 나는 가시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또 다른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그랬죠.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드러날까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 가운데 오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에 있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 더 나아간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싶어서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칼부림을 했죠?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어때요? 아유, 당연히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런 악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났을 뿐인지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부분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공황장애라는 것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 심령이 편안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심령 안에서 사랑받고 싶어하고 거절받을까봐 또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교만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더러운 영들의 역사예요. 여기 지금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사건 이건 어떤 걸 나타내는 거냐? 왜 예수님은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킨다고 해서 걔네들이 몰살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아시죠? 영은? 그런데 왜 돼지떼에 들어가기 허락했고 왜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돼지. 돼지가 뭐죠? 먹는 거. 탐심과 욕심으로 먹는 육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사람들을 돼지라고 표현했어요. 또 어떻게 했죠? 깨끗하게 거룩함을 입고 나서도 다시 그 육적인 그 탐욕으로 그 더러운 구렁텅이에 다시 들어간 사람들을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주님은 어떤 걸 말해주냐면 모든 사람이 버리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가치없이 여기고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해주는 사람도 없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는 그렇게 무덤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고 귀신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탐심과 욕심으로 그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 육적인 그 탐심과 욕심과 그런 사욕과 정욕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오히려 그런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게 허락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말하면 그러면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빌립보서 2장의 4절과 5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여기 4절과 5절에서 한국말 번역은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own things, 자기의 것들을, 자기 것들, 그것만을 너희들이 보지 말고, 너희 것들만 보지 말고, 이게 정확한 거야. 돌아볼 뿐더러가 아니라 너희 것들만 보지 말고 왜? 우리는 너희 것만 보니까 네가 가진 것만 보니까 육적인 내 것만 추구하고 이것만 취하러 가요. 근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다른 사람. 근데 거기서 every man이에요. every man.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들도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라는 주님은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 그렇죠?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이 버린 모든 사람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혀를 차고 하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그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엎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왜 괴롭히시나이까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귀신하고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영혼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귀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뽑아내셨어요. 거기서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니이다 라고 그걸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2,000명, 2,000이나 넘는 더러운 영들이 있는 군대일지라도 한마디 말에 나와 말 한마디에 그들은 꼼짝 못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거를 또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한 이유가 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왜 내 것, 나만 돌아보고 사는 진짜 나의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야. 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리라 하니까, 이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능이 임해서 정말 그런 능력을 나타낸 자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런 의미로 준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내가 한 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왜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주신 것은 물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주신 것,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목적과 뜻이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나 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나 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는 기름 부음을 주어서 야 신난다, 새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고 으쌰으쌰 뱀도 집어내고 병주자도 고치고 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나는 권능을 받았어, 이런 거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냥 입으로만 가서 바로바로 증인노릇 타라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이 기름부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일은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이 뭐예요? 하늘나라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입에, 우리 이미 나누었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무엇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냐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진 것인지를 주야를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그 사랑을 나누는 아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리는 사랑을 나누는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지금 살아났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우리 마을을 떠나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는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 거죠? 사랑이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얘기를 했죠.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정말 사랑이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교회 와서도 내가 좋은 사람하고만 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귀신들린 사람 이런 귀신들린 사람 내 옆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사랑이시라고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나에게 알고 그 사랑을 믿게 하느냐 날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내 옆에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준을 쫓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내는 건 그 영혼의 고통 가운데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을 위한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아니까 지식으로 증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귀신 들린 자든 군대 귀신 들린 자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든 내가 차별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와 당신하고 차별이 없이 똑같은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2절에 말해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한다. 날 사랑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만큼이라도 싫은 소리 하는 거 못 참아. 날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해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든 어떤 고통을 겪든 상관없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거를 아주 쉽게 비난하고 부모를 또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거니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그 헤아리는 헤아리면 네가 똑같이 헤아림을 반달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출애굽을 했던 사건과 그 광야 통과한 사건과 이 모든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속해서 그 모든 일 행보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앞에 본보기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본보기로 주어졌는데 그 본보기를 왜 주어졌느냐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만이 아니고 이런한 일들이 본보기가 돼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깨닫게 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데 떡이 하나래. 17절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같은 떡을 먹고 같은 물을 마셨던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한 그 찢기신 살을 마시고 먹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16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1절을 보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우리가 그 피를 마셨자라면 이 세상의 것,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이 고라사인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귀신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를 그 본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서서 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까? 그분은 사랑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나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4절에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너만 사랑받고 너만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을 입었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그들을 구원에 이끌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는 너무나 좋아해요.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방언을 말하고 뭐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졌느냐.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능력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언을 하고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한 피를 마셨고 한 살을 먹고 하나인데 나는 내 일은 열심히 돌아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면서 양심을 얘기해요. 양심. 근데 이 그 밑으로 쭉 나오는 거를 보면 남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한도 안에 살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물이, 음식이 이게 제단에 갔던 거다, 우상에게 줬던 거라 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감사함으로 다 먹으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 음식을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 우리가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술 먹지 말랬어? 성경에 어디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여기서 분명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33절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고통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 그러니 너희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끔 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과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군대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내 마음이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나는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그만 무슨 말만 해도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싫죠. 자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자존심이 아니고요. 그건 그만큼 내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무조건 받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뭔가 그럴싸하게 괜찮아서? 내가 이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허물덩어리, 죄악덩어리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그 피로 덮으시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가진 그 생명을 나한테 부으시고 그 사랑을 부으시고 그 영광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악한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사랑과 이 뭐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걸 다 드러낸 거예요. 다 드러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귀신만 드러나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만 귀신이고 이 사람들은 온전하냐? 이 마을 사람들은? 아니 그들 안에도 똑같이 그런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 지금 돼지들이 저기 다 들어가서 뭘 살지? 그렇게
돼지 떼처럼 너희도 멸망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주님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가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세요? 영혼 구원하라고. 하늘의 권능을 왜 주세요? 영혼 구원하라고. 첫째로는 내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뱀도 집어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 병도 낫게 하는 일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거를 하도록 너 열심히 그거를 노력을 해서 쌓아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으면 그와 같은 일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서 드러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가증하고 더러운 이 육의 사람을 다 드러내셔서 이걸 쫓아내야 돼요. 이것들을 지배하고 앉아있는 게 더러운 영이거든요. 이 더러운 영들 다 드러내서 쫓아내고 그건 돼지 떼들한테나 주고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성령으로 충만해라. 내가 준 생명으로 충만해라. 내가 준 사랑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내 마음을 가져라. 내 마음을 가지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뭐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나아가서 그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능력이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쫓아내고 나서 오히려 더 교만해졌어. 왜일까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정말 쫓아내고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돌보면 그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돼요. 겸손하심으로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 역시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먹은 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먹느냐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다 나한테 있는 거 닮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 예수님으로 이제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이 나타나서 그 허물덩어리든 귀신이 충만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품고 안고 사랑하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 안의 역사는 귀신 쫓아내는 거죠. 그 안의 역사는 더러운 영들 쫓아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면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랑을 내가 받았고 어떤 사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시면서 그럼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우린 너무 사랑이 없어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마을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 귀신 들렸다가 온전함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할 때 가서 네 부모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다 얘기해라 할 때 거기에 한국말로는 번역이 잘 안 된 부분이 뭐냐면 네가 받은 은혜를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말해라. 그러니까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나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어떻게 베풀었는지를 말하라고 부모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풀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에 잡혀있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정말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서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다른 영혼의 양심을 위하여서 내가 일하고 나 자신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만 나를 위해서만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자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 귀신 들렸던 여러분을 그들이 만약에 사랑했더라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행하진 않았을 나를 떠나서서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조금만 나한테 힘들게 할 때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또 만약에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바라볼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어떤 게 나와요? 노뱀을 본 사건이 나와요. 그건 이 시대에 뭘 말해줄까요? 내가 잘못된 길에 속해서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그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자면 그 하얀 신을 맞고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려서 죽음 앞에 놓였다. 여러분 노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분은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이거든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분만 바라보면 나아요. 어떤 병도 나아요. 어떤 질병도 그분 앞에서는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야 돼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거든요. 뱀이 이 독사가 이 더러운 것들이 가진 짓을 다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단 한 분 내가 사랑할 뿐 그 사랑을 내가 어렴풋이 들었어. 난 잘 모르지만 날 사랑하신대. 그럼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하면 나아요. 혈류병 여인이 한 게 뭐예요? 내가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아. 한 거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어요?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으리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 사랑을 알아야죠. 그 사랑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하는 붙잡는 거예요. 그분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말을 잡니다. 내가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님뿐입니다. 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의사가 치유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났어요. 의사가 치유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는 막 간호원들도 막 하겠거든요. 아니, 뭘 얼마나 한다고 간호원들이 진료하여?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은 예수님만 보면 낫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어떤 군대 귀신이 들렸던 어떤 못 고칠 질병이 걸렸던 해결받는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나를 살리신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랑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믿으셔야죠. 이 사랑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믿을 사랑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 사랑은 나를 살리셔요. 영원히 살리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너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와 함께 저 내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날마다 더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온전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린 사람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주지 않을 게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영생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생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셔서 구하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과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짝짝꿍도 있지 않을 것이고 그게 다 나타나요. 누굴 보면 아 반갑고 누구 보면 아 네 아주 너무 나타나요. 이게 일괄해야죠. 똑같아야죠.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똑같이죠. 똑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우스 오브 지저스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받아져서 더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모실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